홍반장, 치과는 어떻게 알고 왔어? 김경희님. 홍반장 왜? 뭐 필요해? 나 이게 옷이 너무 쫑기는데? 저기 좀 갈아입으면 안 되나? 아유, 피 안 통하겠다. 안 통해, 지금. 어떻게, 내 옷이라도 좀 줄까? 그럼 나야 고맙지. 야, 나와. 뭐야? 아까 제 얘기 안 들으셨잖아요. 잠깐 쉴래? 제 얘기 다 씹고. 어디가 혼자? 갔다 올게. 유치장 잘 지키고 있어. 사무실에 바꿨네? AD 코리아로. 열쇠 챙겨. 뭐 비싼 옷을 입었어. 아니, 어디 갔어? 날씨가 덥지. 상하 잡았어? 뭐야? 김경희님 취향이, 상당히 뭐랄까, 자극적이야. 근무복 벗을 때 그렇게라도 기분 전환해야지. 근데 이 옷이 밤에 부들부들하니 좋아. 홍반장. 나도 목마른데 뭐 마실 것 좀 없나? 커피 하냐 할래? 좋지. 귀여워. 저 냉장고에 얼음 있지? 있지? 홍반장! 아우, 알았어. 치과도 한잔하고 싶대. 두 잔 부탁해요. 자, 오케이. 하였습니다. 왔어. 형. 야, 그 자식 어떻대? 꾀병이지? 시트 결과 나왔는데 별로 이상 없대요. 경희님, 이제 두 분 다 나오셔도 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 나오셔도 되죠? 그래. 땡큐. 치과 얼른 나와서 시원하게 내 커피 한잔해.